올해 3월 서울 은평구의 한 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부임한 40대 남성에게 A양은 믿기 어려운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줬던 춤이 술집에서 추운 춤 같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게 장난인 거 알지? 그냥 톡 치고 가. 이런 발언은 교실에서도 버젓이 이뤄졌습니다. 기분 나쁘게 듣지 말고 수업 시간에 여학생이 빨리 먹고 수업 들으면 그건 교감침해냐고 저를 지목하시면서 경찰 조사에서 성희롱 정황과 함께 상습 폭언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선생님께서 저에게 너까지 거는 이제 삼성은 못 들어간다. 사업해도 실패할 것 같다고. 재시험을 볼 정도로 의아했던 수행평가 기준에 학생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교권 침해를 거론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마음대로 막 해가지고 그 원칙을 안 지키시고 협박 발언을 하셨고요.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이 부당하고 교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교사가 학생들을 회유한 정황을 포착해 두 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안 수사를 이유로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교사는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선생님을 존중해줘야 되는 건 맞지만 선생님도 학생을 존중해줘서 저희 인권이나 그런 걸 지켜줘야 된다는 걸